Hello, welcome back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to the behind video of LastFM's on 2022 MAMA Awards. So I just hope you like, and let's go.아와즈 리허설 해왔습니다. 여기 실제로 무대는 없지만 이렇게 마킹하고 실제로 하는 듯이 리허설을 하러 왔는데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큰 무대를 쓴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아직 낯설어서 어렵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Won't be surprised if they show the clips behind and collaboration. What can you do with collaboratio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시안 받았을 때부터 엄청 기대가 됐어요. 아, 근데 내가 애드립을 하면서 빨리 가는 게 나랑 한번 해보자. 너무 하고 와 충분히 앞으로 올 수 있어. 근데 이 정도로 가자. 너무 앞으로 가면 1, 2, 3, 4, and 5, and 6, and 7, 8, and 1, 2, and 3, 4, 5, 6, 7, 8. It's still amazing. It's still amazing. After watching this performance in Korea, but wow. 아니에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열심히,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저희가 이번 무대를 많은 분들께서 이 무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마마 리허설을 하니까 진짜 이제 마마를 한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마마에서 만나요!
2022 마마 어워즈 리허설하러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연말 무대 두 개나 엄청 큰 무대 두 개나 준비를 했어서 막 안무를 막 헷갈려 하면서 엄청 바쁘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하나는 끝났고 이제 하나는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잘 살려보려고요. 시어머니 작년에 10월인가? 그때 엄청 큰 개를 우리 둘이 살기로 했고 맞아 아 저는 현재랑 지나도 없었을 때 딱? 어 딱 우리 세 명밖에 근데 무슨 꿈인지 나 윤진이랑 내가 강아지 이렇게 매달려 있길래 살렸어 근데 그걸 해모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였어? 그럼 걔 엄청 대단한 일을 할 거래요 그런 그게 장면이었어 신기하지? 문제 크라 언니가 사주었던 준서? 준서가? 춘식이 이거는 날 오늘 딱 그러면 오사카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아직 무대를 못 봐서 얼마 큰지 모르겠는데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딱 오사카 도착하자마자 뭔가 사람도 너무 많고 들리는 목소리도 그 오사카 사투리 들려서 너무 진짜 오사카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었어요. 오늘 리허설 갔다가 오늘 다시 오고 4세대 그룹 리허설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넓어서 딱 처음 했을 때 저희가 안무를 하면서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날라갔거든요. 이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서 잘 되는데 이제 단상이 저 연습실에서 연습하던 게 아니어서 좀 더 약간 덜컹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중심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댄서분들이 원래는 그거를 걸고 이렇게 나가주시는데 이게 안 돼서 그냥 엄청 꽉 붙잡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진짜 춤추는데 근데 너무 잘 잡아주셔서 진짜 믿고 그냥 저희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트랑 색감도 예쁘고 눈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마마가 되게 뭘 많이 이용하잖아요. 단상도 있고 그 눈 내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를 맞춰보느라 좀 오래 걸렸어요. 잘했으면 나가면서 제가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못 참지. 지금 눈이 와우.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맛있다. 야, 식감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처음 봤어. 처음 봤다고요? 일본인 맞으세요? 응. 왜 그래? No.
왜 화장? 우리 무대 끝나고 하는 거잖아. 화장 이러고. 심장이 떨어진대 왜? 봤어요. 와. 상큼하게 하고 왔어요. 이제 리허설 하러 가겠습니다. 어제 많이 리허설 해봤는데 좀 오늘도 확인해야 되는 게 많아서 오늘 리허설 제어예요. 보다가 예쁜 케이스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컴맥스 케이스가 너무 예쁜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예쁘지 않아요? 했는데 똑같은 걸 사려고 보고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다 품절인데? 진짜? 갑자기 유메드 키스 미 유메드 키스 미 Never ending. 나 유메드 키스 미 하고 싶어. 예! This is never ending. 나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래! 팬미팅에서 하면 안 돼. 유메드 키스미 다 같이 하면 돼요. 그래. 진짜 좋아하다. 진심으로 일본 팬미팅에서. I think we may need a 2023 cover. a 2022 version of that song. I think we may need that. 각자의 서사가 담긴 무대를 커버를 하는 거야. 언니가 키스미하고 내가 반대할게. 아니야. 그러면 인지 서사 그럼 나 채원 언니 협찬단 할게. 캐퍼도 캐퍼도 내가 할게. 이거 앞머리까지 있다고 이거. 이렇게. 앞머리 짜증나. 한번 누르고 한번 가져. 앞머리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스타일링. 당연하지. 말자라는. 있잖아 남님. 남님 있어요. 거기다가 뭐 완전 작게 그 만드는 게 녹자고. 그거를 뭐 그으면 다른 차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은데 어떻게 조리를 하냐. 오케이. 그래서 말차는 녹차, 마차는 녹차. 헷갈려. 녹차. 마차는 녹차, 녹차는 말차. 이렇게 랩하는 거 아니야? 말차. 마차는 녹차. 말차는 녹차. 마차는 녹차, 녹차는 녹차. 뭐야, 틀렸어. 네. 여기는 마마 아와즈 샘바나이. 이제 레드카펫 준비를 끝내고 하고 있고 이제 레드카펫 가면 본 무대가 시작합니다. 많은 걸 준비하기 때문에 볼 게 많은 무대니까 피어나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잔! 여기는 마마입니다 여러분. 2022 마마 르세라핌 퍼스트 마마 엄마에 왔는데 이제 레드카펫을 하러 가려고 해요. 리허설을 다 마쳤는데 뭔가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잘할 거예요. 다음에는 콘서트 하러 오고 싶어요. 르세라핌 콘서트 하러 교세라돔으로. 오야코도 그 슈퍼매니저한테서 사이리님이 만들어주셨었는데 예쁜 오야코도 먹었거든요 어제. 너무 맛있었어요. 제 취향이에요. I watched that episode. It was so funny at the same time. 금이 하냐? worked very hard for preparing. 저는 작년에 채원 언니랑 꾸라 언니랑 숙소에서 제 위층에서 같이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엄청 아 우리도 빨리 하고 싶다, 빨리 무대 서고 싶다, 빨리 데뷔하고 싶다 이러고 있었는데 딱 1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와 진짜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크고 오늘 정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보기만 해도 가족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보기만 해도 오 언니 되게 예쁘다 머리 앞머리 생겼어요. 오늘 밤에 같이 밤에 still good. It's still okay. It's just not like it that much. Be more thoughtful. Give to Toblerone. 너무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무대를 약간 뭔가 저희가 다섯 명밖에 없는데도 이 무대를 꽉 채우는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대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사실 진짜 아까 꾸라지 말대로 관객분들이 차니까 더 넓어 보이더라고요. 대충 보고 와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큰일이야. 떨리면 안 되는데. 근데 약간 오랜만에 그 기분 좋은 떨림 있죠. 뭔가 떨리는데 무서운 떨림이 아니고 막 그런 떨림 있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무대 서보세요 한번. 이 떨림을 알 거예요. 이 떨림이 있어. 맞아요. 댄서분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무대 예쁘게 멋지게 해주시려고. 댄서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진짜 사랑합니다 댄서분들. 이렇게 바쁜 무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엔믹스님의 오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멋있는 춤이라서 멋있게 출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실제로 무대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거를 한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정말 아찔하게 나옵니다. 6.8 정도 나와요. 몰라. 나온 거. She's so gay. This is doing jokings. 상큼한 거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큼한 것도 가끔씩 해줘야 너무 배고파요. 그 핫비단의 프리미엄 버전도 있는데 이게 핫비단의 프리미엄 버전. 이렇게
했던 거지? 아니죠. 그냥 왔어요. 드세요, 이거. 여기에 열어 드릴게요. 여러분 드세요. 맛있어. 영재는 사대는 주어 씨가 끝대요. 일본 과자는 일본 과자의 점 있고 한국 과자는 한국 과자의 맛있는 게 있고 둘 다 최고입니다.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너무 다행이고 근데 자기 무대보다 훨씬 떨렸어요. 뭔가 뭔가 많이 안 해봤던 느낌이라서 르세라핌이라서 너무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샤샤샤 어땠어요? 너무 근데 티났어요. 긴장. 그래도 재밌게 4세대 여자 아이돌 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해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콜라보 무대는 또 처음이라서 좀 떨렸는데 무사히 끝났어요. 되게 연아 좋아했어요? 좋았어요? 진짜 이런 큰 무대에서 무대 하는 것도 너무 맞아. 영광인데 진짜 영광. 상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큰 무대에서 피어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 앞으로 더 많은 상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냥 이렇게 응원복 흔들고 저희는 무대하러 가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르세라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스타일기! 피아나 여러분 덕분에 진짜 좋은 상 연말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피아나 없으면 세라핌도 없어요. 영원히 피아나 해주세요. 고마워요. 카로 선배님이 마마에 나오셔서 인사될 수 있으면 드리러 가려고 앨범 썼어요. 제가 진짜 팬이었거든요. 저 진짜 카로 선배님, 소녀시대 선배님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진짜 하라 선배님을 실제로 뵐 수 있다니까 너무 상상치도 못한 일이어서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와! 상 받았어요, 피아나. Favorite new artist. 르세라핌. 피아나가 사랑해주신 분의 인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무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르세라핌 되겠습니다. Wow, so this is it, the behind video of the 2022 MAMA Awards, and the first part is just practice sessions of the performances, especially on the 4chan Wookiee's collaboration there. But yeah, like I'm a little disappointed because they didn't show something on that collaboration. But it's still okay, like we got to see a lot of things in this video, and like from nervousness to their hard work to their practices up until they're so happy that the overall they got a good performance there, good feedbacks from their performances, especially on that collaboration, and of course they got the award. So they really deserve it. They really deserve this kind of things that they got in this awards show.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Goodbye.